한 1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제 관심사는 과연 우리의 고유한 성정이 무엇일까, 그것이 저한테 주 관심사였거든요. 1500년 동안 세월에서 그 인간들이 어떤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작업의 그런 영상들, 또 1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나왔던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한 세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무위, 무심, 무형이라는 키워드를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위의 순수미는 자연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그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성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무위의 순수미라는 키워드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무심의 담백미는 형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담백하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담백한 형태를 추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형의 공간미는 양의 공간, 음의 공간의 그 조화로움이 제 작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항상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댓돌을 주제로 수틀 6점을 제작했고요.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고 싶어서 텍스처는 없애고 형태도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 물이 흐르는 듯한 그 형태로 거기에 브론즈 고유의 색감과 착색을 통해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러한 색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기로 두 점을 선보일 텐데, 그 화기는 제가 가장 자연스러운 텍스처, 인위적이지 않는 그런 텍스처를 만들어내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벽에 거는 오브제 두 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자연 나무의 표피를 이용한 겁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스스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면은 좀 경외심이 느껴지거든요. 항상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벽에 거는 작업은 그것을 표현한 그런 오브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작업의 주 내용이 사물과 공간의 어우러짐이거든요. 우리가 전체 우주라는 큰 공간 안에서 인간이 어떤 것을 만든다는 것은 작은 사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만드는 작업, 그 사물이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작품 안에 담긴 공간과 그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공간이 하나가 연결이 된다면 제가 만드는 사물 또한 공간의 일부가 돼서 결국은 이게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 채워있는 공간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제 작업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쓰는 주 재료, 목재, 석재, 금속, 이런 재료들은 불투과성 재료죠. 상반된 개념으로 이제 그 이경 작가님이 쓰시는 유리는 빛을 투과하는 아름다움을 지닌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재료와 이경 작가님이 쓰시는 재료가 굉장히 상이한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경 작가님도 우리의 사물을 재해석하는 그러한 작가로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관심사, 또 다른 재료와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이번 전시가 더 재미있고 색다른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